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애월에 새로 생긴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애월은 관광객분들도 많고 차도 많고 여전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여기 애월에 숙성도가 생겼어? 신기하네. 정말 숙성도가 애월에 언제 생겼는지 저만 몰랐나봐요. 저희는 애월에 새로 생긴 해지계 카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고? 와, 빵도 엄청 많았네. 와, 언니 저런 데도 예쁘다. 야, 여기는 야외가 대박이구나.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우와. 근데 너무 예쁘다. 이야, 다들 안 추운 거 보다. 야, 진짜 대형 카페다. 와. 야. 날씨 좋은 날은 여기 와도 되겠네. 자몽에일이 9,000원이래요. 무슨 일이야. 9,000원, 역시. 비싼 음료를 주문하고 다시 야외로 나가봤는데요. 역시 애월 앞바다 예쁘네요. 날씨 좋은 날 여기 해지계 카페 야외에 앉아있으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나오겠지, 이거. 주문한 음료는 비싼 만큼 맛도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비싼데 맛도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아무리 뷰값이 포함이라지만 그래도 뷰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음료랑 같이 주문한 이 빵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 돈 내 먹입니다. 애월 해지계 카페는 1, 2층으로 완전 대형 카페인데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대화 소리도 크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단체로 제주 여행 오시면 자리 걱정 없이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는 대형 카페입니다. 주차는 무료가 아니에요. 3시간에 3,000원. 근데 여기 주차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해지계 카페. 잘 마시다 갑니다. 안녕.